안녕하세요. 배사예요. 2022년 첫 번째 월간 배사입니다. 저희가 월간 배사가 첫째 주에 업로드를 목표를 하고 있어요. 마지막 주에 살지 말지를 이제 업로드를 하고 약간 이렇게 조금 짜여져 있어요. 눈치 못 채셨나? 월간 배사를 기다리셨던 우리 백호님들에게 조금 죄송하다고 사지마 PD가 저는 좀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전해드립니다. 그 지금도 댓글에 이런 게 달렸어요. 그래서 성탄 선물을 뭘 받으셨냐, 뭘 안 받으셨냐 뭐 이런 얘기를 궁금해하죠. 그래서 아무것도 못 받았고 우리 나이송은 또 카드를 쓰셨어. 투 배라고 해놓고 프롬 홍이라고 이제 써놨어요. 디어 배사 메리 크리스마스. 올 한해도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는 것 같네. 우리가 이제 10년을 넘는 시간 동안 만난 사이가 되고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구나 생각. 힘든 날이 있어도 잘 지내고 여기까지 왔고 이쁜 나윤이를 낳아줘서 너무 고맙고 같이 살고 있다는 것 그것만이라도 행복인데 깨끗한 집 좋은 환경에서 함께 지내서 더 행복한 것 같아. 배사 덕분이야. 내년에도 덜 싸우고 지냈으면 해. 사랑해 홍. 유튜브에 읽지 말해. 이렇게 딱 써놔가지고 아 이걸 읽어야 되겠구나. 내가 유일하고 이번 성탄에 선물 받은 게 딱 하나야. 그게 바로 이거예요. 보이죠? 라멘을 하셨던 거네요. 그래서 친구가 이거를 보내줬어. 그래서 내가 영상 찍길 잘했다. 자, 그래서 요거예요. 이게 발라보니까 호랑이 크림 스타일. 호랑이 크림 스타일인데. 에이, 뭘 모르시네. 호랑이 크림 아니고 호랭이 크림. 호랭이 연거. 밤에 바르고 나면 아침에 이제 촉촉한 그 입술이 완성되고 이제 뽀뽀하게 좋은 입술이야. 다 쓰면은 요거에다 핸드크림도 담을 예정이. 요 통도 길이. 친구 만날 때 이제 커피 마시기 전에 이렇게 찍어 바르면서 이렇게 얹어놓고. 친구를 왜 만나시나요? 지금 플렉스하라고 친구 사시는 거 아니죠? 내가 영상을 왜 찍어? 이거 다 자랑이야. 고급 립밥을 이제 선물 받았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본격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5월에 제 월간 배사 영상에 보면 이니스프리 제가 광고를 한번 찍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거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병째인가 4병째 쓰고 있어요. 나이가 제가 41살이에요. 저는 뭐 나이 이제 42살 됐어. 웬일이야. 제일 고민이 이제 웃을 때 팔자주름이랑 눈가에 주름이지 않아요? 나 오늘 아침에 옆으로 자고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잖아. 나 아직 있어. 여기가 나 맥인 줄 알았어 내가. 맥이 뭐야 근데? 맥이 물고기 맥이. 나는 아직 약간 신경 써서 자잖아.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짜부대는데 여기 주름이 꽉 잡혀 있어. 자, 그래서 바로 이 이니스프리 블랙티 앰플이 피부결, 눈가 다섯 가지 우리의 피부 노화 요인을 잘 케어를 해준다고 해요. 하지만 PD님도 이거 쓰고 계신다 했잖아요. 뾰루지 같은 게 많아서 그린티를 살까 했는데 날씨가 추워져서 쌀쌀해지니까 그래가지고 샀는데 진짜 나도 그린티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. 처음에 딱 샤워하고 나오기 되게 바르기 좋고 이거는 수분을 채우는데 정말 좋은 거야. 이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 보이지? 똥똥똥똥 네 방울 하잖아. 그럼 피부가 진짜 안에서 엄청 부들부들해. 그리고 아침에 세수하잖아. 그러면은 진짜 달라. 그냥 수분을 듬뿍 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여기에 충분히 얘가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것 같은 거야. 이 앰플의 진가는 아침에 이제 딱 느낄 수 있어. 아침에 일어나서 피부를 봤을 때 부석해 보일 때 있잖아. 근데 이건 좀 촉촉하고 세수를 하면은 뭔가 매끈해지고 촉촉해지고 탄탄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아침에 거울을 보면 놀란다니까. 확신을 가지고 또 쓰게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블랙티 앰플이 이니스프리에서 재구매율 1위예요. 나는 왜 그런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리고 사지만 PD님도 그걸 샀고 다 쓰면 다시 이거 살 거야. 다른 거 이제 안 살 거야. 그리고 이게 너무 엮는 느낌이긴 한데 김나영님도 이거 지금 광고하고 계시잖아. 알지? 김나영님이랑도 내가 뭔가 한솥밥 먹는 것 같고 만들었다. 저 그리고 이거예요. 이게 블랙티 트리트먼트 에센스거든요. 내가 이게 약간 자랑 같은데 나 이거 출시되기 전부터 썼었어. 세상에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써본 거야. 너무 있어 보이지 않아? 이걸 어떻게 썼냐면은 그냥 이런 집에 스프레이 통 있죠. 담아서 이게 물 같은 거잖아요. 샤워하고 나오면은 피부에 지금 이렇게 그냥 건조할 거 아니야. 그때 이걸 이렇게 막 뿌려. 그냥 그것처럼.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바르는 거지. 이렇게 막 해서 막 발라서 듬뿍 발라주면 이게 더 쫙 달라붙는 것 같다. 피부가 진짜 투명해지고 이제 탄탄해지면서 쫀쫀해진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트리트먼트랑 에센스 같이 써주면은 피부에 기본적인 케어는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되게 신뢰가 주는 색이잖아. 갈색. 이거 진짜 신박하지 않아? 이거 뭐게? 뭐예요? 이거 뭐게? 뭔가 애기 욕조 모양 같아. 그치? 브러쉬 욕조예요. 얼마 전에 브러쉬를 샀다고 얘기를 했고 이걸로 되게 잘 쓰고 있잖아요. 지금 아침에도 썼고. 근데 사실 이거를 살까 말까 할 때 제일 고민인 게 세척인 것 같거든요. 이걸 어디다 빨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약간 막연하잖아. 그런데 제가 이거를 알아낸 거야. 여기 밑에 발판같이 미끄럼 이게 약간 오돌 빨래판같이 돼. 그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문지르면서 사이사이 끼어있는 파운데이션이 더 잘 빠지는 것 같아. 샴푸를 있잖아요. 아주 소량.
아주 소량을 해가지고 이게 봐봐, 이게 파운데이션 색깔 있지? 뽀얀 색깔이 이렇게 막 나와. 처음에 내가 이거를 바로 안 샀을 때 몇 번을 쓰고 이거를 브러쉬를 씻었더니 아, 씻어도 씻어도 이게 계속 나오는 거야. 아, 이게 진짜 사이사이 많이 끼어서 그때그때 빨아주는 게 좋긴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,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은 딱 접히잖아. 세면대 위에 수납장에다 이렇게 싹 옆에 그냥 끼워놓기 해도 되게 좋아. 공간도 별로 안 차지하고. 근데 이게 가격도 엄청 싸. 2,000원인가 그래. 오. 배송비가 또 2,000 얼마야. 자, 제가 이제 그 계절에 따라서 잘 먹는 메뉴가 있어. 겨울 되면 꼭 해먹는 메뉴가 있잖아요. 나는 만둣국, 청국장, 그다음 오뎅탕 뭐 이런 거. 집밥에 따뜻한 느낌이 나는 그런 거를 잘 해먹게 되는 거야. 청국장이 집에서 끓이기 약간 어렵잖아요. 그죠? 약간 어려워. 아, 진짜? 아, 그러면 이거는 진짜 사지마 PD님한테 딱인 거네. 동트는 농가야. 그 식당 이름이 동트는 농가였어. 그래서 난 오프라인에서 동트는 농가에서 청국장을 되게 맛있게 먹은 거야. 그러고 나서 제가 오아시스를 막 검색하는데 이게 그냥 딱 나온 거야. 그럼 약간 신뢰가 간다. 어, 그래가지고 뜯으면은 여기 봐봐. 여기 뒤에 보면 여기 물 붓는 선이 있어. 진한 거를 먹을 때는 요렇게. 좀 부드러운 거를 먹을 때는 요만큼. 물을 부어가지고 요런데 베이비웍에다가 딱 끓이면은 세 식구 먹기 딱 좋은 양에 되게 간편해. 부추랑 이런 게 다 있어요. 냉동이잖아. 그렇게 해서 물만 부어서 바글바글 끓이는데 두부를 이제 그냥 차분의 1모 정도를 넣으면 되는데 그 남은 게 사실 좀 다시 냉장고에 넣어놓는데 뭔가 찝찝해. 그냥 다 먹 없애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. 그랬을 때 하늘이 내린 두부. 어, 나도 먹어봤어. 그거 맛있어. 어, 하늘이 내린 두부. 그거 맛있지. 맞아, 맛있어. 이름이 이렇게 홀리해. 어, 근데 그 하늘이 내린 두부인데 딱 반모 사이즈 200g이거든요 그게. 그래서 나는 이거를 살 때 그 두부를 사서 같이 넣으면은 딱 좋은 거야. 그리고 이게 좋은 게 그렇게 안 짜요. 찌개가 왜 좀 짜면은 애랑 같이 먹기 불편하고 막 퍼먹고 싶은데 잘 안 먹게 되잖아요. 근데 이게 아, 덜 짜, 안 짜, 거의 안 짜. 그래서 되게 부드러워. 이거 냄비 너무 예쁘다. 베이비 웍인데 대사인당 스타오브를 검색하면은 이걸 내가 어떻게 썼는지 거기 다 자세하게 나와요. 이거 쓸 때 조심해야 돼. 나 뚜껑 떨어뜨려가지고 깨졌어. 지금 휘슬러 뚜껑을 쓰고 있는데 이게 딱 끓이기 딱이니까 요거 딱 한 끼 좋겠다. 어, 그래서 한 2인 가족까지 괜찮은 것 같아. 아주 신박한 제품을 하나 소개해줄게요. 우리 배사인당에서 잘 볼까 말까 한 종류야. 이거거든요. 이게 진짜 너무 신박해. 이게 집에 뭐 각자 휴대폰 하나씩 있지, 에어팟 있지, 또 우리 나이스용은 애플워치도 있고 막 하여튼 집에 많고, 난 또 맥북에다가 막 집에 노트북도 있고 이러니까 충전하는 선 꼽는 게 너무 복잡하고 지저분 싫었고 그게 너무 꼴보기 싫었던 거야. 그러던 와중에 나이스용이 블랙이 좋아, 흰 게 좋아 얘기를 해서 화이트지.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딱 왔어요. 그래서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냐면 이렇게 딱 붙어. 그러니까 무선 충전인데 여기 이것도 여기 딱 하면 이게 딱 충전이 돼. 나이스온 그 뭐야 시계 있지? 이걸 딱 애플워치를 딱 하면 충전이 3개가 돼. 그리고 이거 봐봐. 케이스가 나 원래 그거였어. 그립톡을 그냥 일반 썼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 케이스를 계속 뽑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이거를 그냥 이게 자석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이것도 되면서 이걸 뜯으면은 바로 여기 이렇게 착 붙는 거야. 모양도 이쁘다. 거치대처럼 뭐 보면서 충전시켜야 되겠다. 어, 그래가지고 이런 기계나 IT 이런 거 진짜 한 개도 몰라. 그런데도 이걸 보면서 아, 이건 한번 소개시켜드리면은 한 정리가 필요하신 우리 백꽃님의 가정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내가 소개를 하고 싶었던 거지. 우리 나이스송이 산 것 중에 그나마 칭찬할 만한 거 제품이야. 자, 그리고 이제 네일을 소개해드릴게요. 제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딸기 우유 핑크를 했다가 요거 이제 버건지 크리스마스여가지고 버건지를 했는데 사실 나 여기 조금 더 화려하게 하고 싶었다고. 초록색 있지? 카키 컬러랑 약간 그런 크리스마스 느낌인 듯 아닌 듯 하고 싶었는데 컬러마다 추가가 5,000원 이렇게 너무 비싼 것 같아가지고 심플하게 요걸로 그냥 했습니다. 가을부터 겨울까지 버건지는 그냥 진리인 것 같아요. 실패하지를 않으니까 제가 요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버건지 크리스마스잖아요. 누가 하는 우리 백꽃 동생이나 저희 이제 친구들, 친구 백꽃님들에게 이제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, 우리 애가 지금 6살이고 다음 달, 아, 벌써 영상이 나갈 때면 7살 됐네. 이제 7살이 되도록 미용실을 한 번도 안 간 친구야. 앞머리, 뒷머리 다 내가 잘라줬어. 아, 진짜? 어, 이걸로 잘라주거든요. 이게 코털가위잖아요. 어른들이 쓰는 코털가위인데, 앞이 안 뾰족하잖아. 이게 동그라니까.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. 뒤에를 이렇게 싹 묶어줘. 그러면 앞머리만 이렇게 딱 남잖아. 물을 아주 살짝만 해가지고 앞머리 이렇게 싹 빗어줘. 앞머리 할 때는. 그러면은 이제 움직이면 안 돼. 그렇게 하면서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싹싹싹. 어, 이거! 어, 야, 나 무섭 잘랐어? 어, 난 무섭만큼 잘랐어. 싹싹싹싹싹싹싹싹 딱 잘라주면은 끝이야. 엄청 간단하거든요. 아이고, 귀여워라. 아이고, 귀여워. 애기 때 앞머리
머리를 자르러 가나 미용실에 가면 애들 되게 기겁하고 운단 맞아. 말이야. 그러니까 그렇지도 않고 엄마가 잘라주고 그 다음날 가서 선생님들이 머리 잘랐네 그러면 엄마 미용실에서 잘랐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좋아. 얘랑 나랑 더 친해지는 기분도 들고 약간 자부심도 들면서 샤워 부스 안에서 딱 하면 이제 물 샥 이렇게 하면 머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샥 이렇게 해가지고 딱 버리면 엄청 깔끔하게 뒤처리도 별로 안 어렵거든요. 나윤이 아빠 코털도 자르고 내 코털도 자르고 아이 앞머리도 자르고 이걸로 뒷머리도 잘라주고 근데 지금 이제 뒷머리가 하기엔 애가 이제 머리숱이 좀 많아져가지고 이제 올해부터는 미용실에 뒷머리는 가야 되나 이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요걸로 이제 싹 잘라주면 되게 귀엽다.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뷰티로 시작해서 뷰티로 끝났네요.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백고님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월간 대사는 이제 2월달에도 쭉 이어질 거고 또 댓글로 좋은 아이템 있으시면 같이 공유하고 이제 그러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저희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잘 가세요. 안녕. 안녕. 2022년 첫 번째 영상입니다. 사실은 2021년이죠. 왜? 아 그러면은 그 가격표를 이렇게 견출지 안 띄고 자 이니스프리 들어갑니다. 알아볼 것만큼 없다 그래서 안 들어가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띄우는 거 뭐라 그래? 틱톡 그립톡 아 그립톡 틱톡이네 그립톡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다.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데 청국장 해줘봐야 돼. 이거 채로 가져오자. 이거 채로 가져오자.